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맺는 열매를 따라 심판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곡식으로 열매를 맺든지 포도송이로 열매를 맺든지 내가 어떤 열매를 맺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따라 추수를 하신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죠. 14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흰 구름 위에 앉으신 예수님이 그 사도요한이 봤습니다. 흰 구름 위에 앉으신 예수님을 사도요한이 본 것입니다. 머리에는 금면류관을 쓰셨습니다. 그런데 손에는 날카로운 낫, 그러니까 추수할 때 보리를 베고 밀을 베고 벼를 베는 것을 낫이라고 합니다. 예, 그 낫, 근데 예리한 날카로운 아주 날선 낫을 들고 계셨습니다. 자, 추수하시는 분은 바로 흰 구름 위에 앉으신 분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죠. 흰 구름 위에 앉으신 분은 어떤 미닝이 있습니까? 바로 희다 성결하신 우리 주님, 흠이 없고 점이 없으신 우리 예수님, 또 구름에 앉으셨다. 영광을 받으실 우리 예수님, 우리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미 구약에서 예언하고 있죠. 말씀하고 있죠. 다니엘서 7장 13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또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에 인도되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에 보면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여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흰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다 보리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자는 누굽니까? Son of man, 사람의 아들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왕 중의 왕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이시고 메시아이시지만 동시에 인자라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사람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신 분, 우리를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똑같이 아픔, 어려움, 배고프면 배고픔 이걸 다 아시는 우리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사람과 같은 분으로 오셨습니다. 중보자이신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인자. 그래서 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 승천하신 우리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을 쓰셨습니다. 이 면류관은 승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승리의 예수님, 왕 되신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금면류관은 왕을 상징하고 있고 승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마귀 사탄을 이기셨습니다. 승리하신 예수님. 또그 손에는 아주 예리한 낫을 가지셨습니다. 날카로운 아주 날선 낫을 가지셨습니다. 추수할 때 쓰는 도구인 낫을 가지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은 그 추수와 심판의 도구를 가지고 계신 분, 또 심판자이신 예수님을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침례요원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마태복음 3장 11절부터 12절에 보면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12절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다장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은 불에 태우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직접 아주 예리한 낫을 들고 거둔지신다 함은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시고 예수님만이 심판자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심판은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 성도와 불신자들을 구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곡식, 포도알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곡식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불러 모으시는 것을 상징합니다. 낫고 천한 몸이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리고 정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그리고 고난받으시고,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그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 용서함을 받고 깨끗이 취함을 받아서 그래서 이제는 아주 흰옷, 깨끗한 사람들이 의롭다 칭함을 받은 그 구원함을 받은 성도를 끝까지 알곡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심판자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는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예수님을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칩니다. 15절에 보니까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낯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낯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낯을 휘두르시니까 땅의 곡식이 다 거두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후에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나타나서 낯을 들고 있는 다른 천사에게 또 외칩니다. 17절에 보면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낯을 가졌더라. 18절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낯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낯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말씀하겠어요. 내 예리한 날선 낯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그랬습니다. 19절에 천사가 낯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해 그랬어요. 명령을 받은 천사는 예리한 낯을 휘둘렀습니다. 그런데 구약에 이 말씀이 나오죠. 요엘서 3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낯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이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그래서 포도주 틀에 가득 찬 걸 독이라고 말씀하고 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포도주 틀에 그 독이 악이 넘친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땅 위에 있는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틀에 던졌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13절에 보니까 성 밖에서 그 틀을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스타디움에 퍼졌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곡식은 선하고 포도주는 악하다는 이런 뜻이 아닙니다. 성경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고 어떤 때는 포도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추수 때 벼를 거둘 때 거두어 털면 여러분들 이 벼를 거두어 털면 그 벼만 톡톡톡톡 떨어집니다. 이걸 가지고 또 그 찌으면 가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알곡만 빠집니다. 이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포도주를 만들려면 포도주 틀에 집어넣어서 발이나 기구로 완전히 깨뜨려 으깨어야 포도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주가 그 맛있는 포도주가 포도즙이 포도즙 틀에서 흘러넘치는 것은 맛있을 수도 있지만 그게 독이다. 이 독으로 변하고 있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죠. 상징입니다. 의로운 것과 악,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과 죄악, 죄가 그렇게 흘러 넘친다는 것을 상징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 밖에 있는 포도주 틀에 넣고 짓밟기 시작합니다. 이 포도주 틀은 성 안에 있을 수 없습니다. 성전에 있을 수 없습니다. 성 밖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포도를 진이기니까 거기서 피가 흐릅니다. 아주 잔인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바로 아까 우리 크리스 형제가 15장 큐티를 쉬었는데 은혜를 받았어요. 그렇습니다. 바로 지금이 그런 때라고 보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급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모든 일들이 막 급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포도주 틀에 넣고 짓밟아 심판하는 모습을 여기서 그리고 있습니다. 큰 포도주 틀에서 나온 피가 1600 에스타디온에 퍼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3장 3절에 보면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주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포도주 틀에 있는 이 집이 어떤 것입니까? 이날의 지구 전체가 이 지구 전체가 하나님의 심판의 큰 포도주 틀이 된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큰 포도주 틀에서 나온 피가 1600 스타 대원에 퍼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은 어떤 한 가운데 몇몇 곳에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전 세계적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펄스 콜레가 여러분들 지구의 종말을 예언하고 그런 내가 본 천국을 썼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가 본 천국을 가지고 LA 지역에서도 유명한 교회는 다 갔습니다. 한국에서도 유명한 교회는 다 가서 얘기했죠. 그게 내용이 뭐냐면 자기가 죽어서 천국 갔는데 막 마리아 예수의 어머니의 등에 타서 지옥과 천국을 본 겁니다.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네가 본 것을 가서 세상에 외쳐라. 그래서 그걸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펄스클레 목사님이 하나님의 성의 목사님이었는데 이 목사님이 우리나라 사람에게만 전했어요. 문제는 우리나라 사람에게만 일본도 아니고 미국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고 우리나라 사람에게만 전해서 엄청난 돈을 거둬갔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그분이 옳다면 우리나라 사람만 전해야 돼요? 전 세계에 전해야 되지. 이것도 모르고 그때 얼마나 많은 유명한 목사님들이 그분을 졸졸 쫓아다녔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거기 가신 분 혹시 계실지 몰라요. 홍양자 집사 갔었나? 왜냐하면 무엇을 전하나 보고 싶어서. 아니라고 전 가르쳤습니다. 성도들에게. 이거 아니다. 그리고 세계 아가베교 성교계 김희한 목사님 만나서도 목사님 이거 아니죠? 이거 아닙니다 하면서 모셔서 해보니까 아니었다. 그래서 아닌 거로 같이 죄라고 그랬어요. 그땐 제가 좀 이단아처럼 보였었습니다. 왜? 너무나 유명한 분을 아니라고 그러니까 제가 참 이상한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몇몇 곳이 국한 전 세계적인 것을 말하고 있어요. 네. 원 스타디온이 184m라고 합니다. 그러면 약 320km가 된다고 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것을 사방 4416으로 이렇게 풀으신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이 말의 뜻은 모든 세상, 이 지구 모두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주님의 심판은 한 곳이 아니라 우주적인 심판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유적으로 전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 밖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은 하나님의 도성, 성은 천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 바깥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마태복음 18장 12절, 마태복음 8장 12절에 보면 그 나라의 본자손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성 밖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나는 곡식일까요? 알곡일까요? 포도송일까요? 나는 알곡일까요? 포도송일까요? 포도열매일까요? 우린 이것을 오늘 이 시간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돌아가면 됩니다. 곡식과 포도열매, 밀이나 쌀에서 알곡을 빼기 위해 다시 말드리면 떨고 또 수레바퀴로 굴리고 털고 할 때 사실 눈으로 보면 곡식은 고난입니다. 그리고 환난입니다. 여러분들 이 벼를, 밀을, 보리를 잘라서 그래서 이걸 때리면 그 벼만, 보리만 떨어집니다. 근데 그 껍데기를 벗겨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빻고 뭐 때리고 막 그럽니다. 그럼 껍질이 벗겨나죠. 그 과정이 얼마나 큰 고난이고 환난입니까? 여러분들 벼가 알곡이 될 때 고난이 있습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에서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나와 함께하면 너는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알곡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환난을 우리가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의 삶에 곡식을 거두는 영적인 곡식을 거두는 영적인 추수를 이루는 영적인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이런 환난이 모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대환난 기간만 있는 게 아니라 이 환난이 지금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물질적으로 또 직장에서 관계에 질병으로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에게 환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 참 알곡이 되게 하기 위해서.
참 알곡이 되게 하고 있어. 그럴 때 너의 자녀들, 내 자녀들아, My children,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럴 때, 그 환난이 있을 때, 그 어려울 때, 그 힘들 때 원망하지 말라, 불평하지 말라, 좌절하지 말라, 절망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고린도서 15장 58절을 좋아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 주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너희 수고가 절대로 헛되지 않은 줄을 아미니라.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포도송이처럼 짓이겨지지 않습니다. 성도는 포도송이처럼 짓이겨지지 않습니다. 곡식 자체는 절대로 가루가 되지 않습니다. 부서지지 않습니다. 추수 때 알곡이 될 뿐입니다. 이 고난 환난을 통해서 알곡이 되는 것입니다. 때때로 고난이나 환난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지만 그러나 절대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멸망은 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포도는 곡식과 다릅니다. 포도는 거두어 포도 자체로 두는 것이 아닙니다. 포도주 틀에 넣고 밟고 터뜨려 즙을 내어 포도주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이렇게 포도는 철저히 파괴되어 부스러 트린다는 점에서 멸망받는 백성으로 비유된 것입니다. 다른 뜻이 아니라. 그렇다면 과연 나는 조금 어려움이 와서 또 때때로 고통스러운 일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끝까지 부서뜨리지 않고 구원해주는 진정한 곡식인가 알곡인가, 아니면 내 인생은 결국 파괴되고 터져버릴 포도송이인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 안에 끝까지 붙어있는 알곡성도가 돼야 됩니다. 알곡성도. 오늘 우리들이 시대가 너무나 쉽게 믿음을 버립니다. 너무나 쉽게 버립니다. 쉽게 교회를 떠납니다. 이건 감정입니다. 알곡이 아닙니다. 곡식이 아닙니다. 쉽게 교회를 떠납니다. 떠나야 될 땐 떠나야 됩니다. 옮겨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쉽게 떠납니다. 감정에 의해서 떠납니다. 내 생각에 의해서 떠납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금식하지 않습니다. 쉽게 맡은 직분들을 포기합니다. 조그만 상처받으면 포기합니다. 쉽게 쉽게 결정합니다. 쉽게 쉽게 선택하고 쉽게 쉽게 살아갑니다. 그런 시대입니다. 인스턴트화된 시대. 교회에서 열심히 일은 하는데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 내 감정의 주인이 되어서 그리고 내가 주인 되어서 그냥 쉽게 쉽게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거 쉽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삶에 취하기가 쉬운 세상의 이 시대입니다. 너무나 쉽게 성령님의 생각을 버리고 너무나 쉽게 육신의 생각을 따르기가 쉬운 세상입니다. 요새 우리는 어린아이들 방에 감금이 나도 전화기만 있으면 컴퓨터만 있으면 전 세계를 다 갑니다. 어떤 음란한 것도 다 볼 수가 있고 어떤 악한 것도 다 할 수가 있고 그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시대, 쉬운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포도처럼 취급되어 그 포도주 틀에 줍틀에 집어던져져서 넣어져서 철저하게 파괴될 사람들이 사실은 교회 안에 많이 있다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내가 참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렇게 교회 수많은 사람들이 나가고 있는데 우리 주님은 마지막 때에 내가 참으로 믿는 자를 볼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이렇게 파괴시키시며 파멸시키십니까? 어떤 사람을 이렇게 파괴시키실까요? 심판하실까요? 10절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짐승에게 절하고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을 가리킨 것이 분명합니다. 짐승의 인침을 받은 건 짐승의 표라는 것입니다. 그 번호의 미닝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심에 이런 미닝이 있죠. 계시록은 하나님의 표,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과 그리고 짐승이 표 가진 사람들, 짐승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을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쉽습니다. 짐승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짐승의 인침을 받은 사람입니다. 짐승의 표를 가진 사람이란 바로 예수 안에 붙어있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들. 교회는 나오지만 예수님께 붙어있는 생각, 예수님께 붙어있는 말, 예수님께 붙어있는 삶을 살지 않는 그런 삶.
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난 이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재림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재림 신앙을, 예수님이 언젠가는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이 신앙을 굳게 믿고 이것을 100%, 120% 믿고 이 재림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마태복음 28장 19절을 꼭 붙들고 그러고 이 말씀의 목숨을 우리가 걸어야 돼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힘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만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 목숨을 걸어야 돼요. 영혼을 구원하는데 목숨을 걸어야 돼요. 이것이 사랑의 극치예요. 이것이 바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이 일을 우리는 해야 돼요.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이 주님께 드리는 예배예요. 이것은 천국에서 영원토록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만큼 중요한 누디가 있어요. 그게 땅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에요. 한 영혼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죽도록 전도하고 데려와 끝까지 책임져서 구원받고 함께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코너스톤. 할렐루야.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권양한 집사님. 아멘. 예. 왜 우리가 전도해야 됩니까? 지옥이 어떤 곳인가 주님을 가르쳐 주셨어요. 너무나 고통스러운 곳이에요. 거기 죽음이 없다 그랬어요.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곳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지옥의 고통에 대해서 마가복음 9장 43절부터 4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것은 왜 이렇게 결단하라 이 소리예요. 지옥이 어떤 곳인가를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낫다 이거예요. 그렇게 이 땅에 사는 것이 나을 정도로 지옥 가면 안 돼 가르쳐주는 거예요. 48절에 보니까 거기서는 지옥은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이게 지옥이에요. 믿지 않으면 괜찮아요. 난 이걸 믿어요. 믿지 않다가 나중에 거기에 빠지면 지옥이죠. 그건 저주죠.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같이 지옥은 무서운 곳입니다. 그곳에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처녀가, 내 부모님이, 나의 사랑하는 친구들이, 아니 이 세상 사람들이 가야 될까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해야 됩니다. 주님의 재림의 날이 바로 지금일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을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지금 전해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 안개와 같은 존재입니다. 나그네와 같은 존재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 우리 김형중 목사님이 저에게 호텔을, 모텔을 잡아주셨는데 진짜 고민하면서 좋은 걸 잡아주셨어요. 예. 근데 저희들에게는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호텔이 특별 모텔이에요. 침대가 있는데 침대 바로 앞에 욕조가 있어. 욕조가 침대보다 더 커. 근데 한 번도 안 썼어요. 자구지 나오는 욕조. 굉장히 커요. 한 다섯 명 들어가도 괜찮아요. 정말. 그리고 샤워 시설 안에 스팀 사우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모텔에 창문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문만 탁 닫으면 24시간 깔끔해. 공기가 안 통해. 그래서 제가 지금 몸이 약하니까, 아프니까 공기가 맑아야 돼요. 아, 막 미치겠어요. 한 시간만 지나도 막 너무 힘든 거. 네. 그래서 지금 몸이 제가 지금 상해버렸어요. 우리 김영준 목사님 몰라요. 그래서 지금 아주 참 좋지 않아요. 근데 얼마나 추운지 문을 탁 열면 바깥에 추운 공기와 안에 뜨거운 공기가 많아가지고 앞에 갑자기 안개가 껴가지고 바깥에 안 보여요. 시카고가 그렇더라고요. 잘 오셨어요. 완전히 그래. 와, 정말 세상이 나그네요. 네. 김자옥 권사님이 어제 주님 품에 가셨어요. 지금
신문에 그 인터넷에 두세 줄 딱 나오고 뉴스 시간에 조금 나오다가 2, 3일 지나면 끝나요. 그리고 없어집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다 그래요. 다 그래요. 아까도 하용주 목사님 말씀드렸지만 하용주 목사님이 천국 가시는 그날 그때 얼마나 우리나라가 교회가 막 그냥 흔들흔들인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2, 3년 지난 지금 다 잊어버렸어요. 다 소용없어요. 인기 소용없어요. 여러분들 두만강인가요? 그 노래 불렀던 김정구 가수 김정구 하면 너무 유명했어요. 전쟁 6.25전쟁 초기에 뭐 일정시대 때 참 많은 분들 유일하던 가수였어요. 지금 아무도 몰라요. 그때 한국을 떠들썩하게 하던 가수. 지금 대통령 이름 다 기억합니까? 다 몰라요. 그게 인생입니다. 근데 싸우고, 지지고, 볶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하고, 또 상처받고, 상처 주고. 그러다가 인생 끝내겠어요? 그거 다 시간, 그거 다 하다가 죽음 앞에서 절규하겠습니까? 주님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는 바로 지금 해야 돼요. 미루면 안 돼요. 오늘 살아있다고 내일 살아있을 것이라는 보증이 없어요. 복잡한 세상에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증가하는 건 중요해요. 인생은 순간입니다. 밤사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밖에 나갔던 사람들이 싸늘한 시체가 되어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내일로 미루는 것은 참 바보입니다. 오늘만이 나에게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내일 일은 우리가 모릅니다. 신문을 보십시오. 수많은 사건, 수많은 사고, 폭발 사고, 선박 사고, 교통 사고, 비행기 사고. 아니, 신혼여행을 갔는데 그곳에 산더미 같은 폭풍이 갑자기 몰아쳐서 모든 것을 휩쓸고 지나갈 줄 누가 알았어요? 알았다면 왜 거기로 가겠어요?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건들, 화산 폭발, 지진,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외출할 때 매일매일 속옷을 갈아입는 분이 있다고 그래요. 언제 어떻게 되더라도 창피하지 않게 갈아입고 다닌다는 거예요. 내 영혼만 깨끗하고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게 아니라 내 겉까지도 깨끗하고 싶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나의 얼굴 모습도 깨끗하고 심지어는 나의 모습이 깨끗하고 싶고 옷까지도 깨끗하게 주님 앞에 쓰고 싶어서 주님 앞에 난 그렇게 쓰고 싶어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I tell you, now is the time of God's favor. Now is the day of salvation.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 14절 전도서 우리 공부했죠?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3장 12, 13절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하나님의 날을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부러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주님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사랑하는 코너스톤 형제자매님들, 올해 우리 교회 theme이 New Beginning입니다. 이것은 이런 뜻이 있어요.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뜻이 있는 거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바로 이겁니다. New beginning. 지난 건 다 잊어버리고 새롭게가 아니라 매 순간 깨어있으라. 이 소리죠. 섰다고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항상 깨어서 기도할 것은 이것이 New beginning이에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얻었어요. 그러나 천국 가는 그날까지 매 순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매 순간 변화를 받아. 매 순간 깨어있어야 돼. 바로 이런 뜻이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뭡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될 수 있도록 축복을 주신 것. 이것이 선하신 뜻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것은 무엇입니까? 한 영혼이 이 땅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춤을 추고 나팔을 불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왜? 예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니까. 우리 주님은 한 영혼이 구원받을 때 너무 기뻐하십니다. 온전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일과 하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마귀의 계교에 넘어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로 이런 the beginning입니다. 이제 이것도 거진 끝나갑니다. 내년에는 in his time, in his place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장소에서 우리 이 일을 감당하자고 해요. 우리 함께 손에 손을 잡고 천국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죠? 아멘.